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윤동진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1차 유행이 진행됐던 2월 말, 4월까지 해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전년 동기와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이란 표현을 해주셨어요. 뭐 그만큼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을 것이다라는 의미일 텐데, 하루에 어느 정도 예. 고객들이 다녀가나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요번 2.5단계 지금 발령 나고 나서는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지금 고객 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뭐 다른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매장에서도 보면은 뭐 직원들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시간 단축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버티고 조금씩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힘든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한 상황이죠. 실제 상가에서 예. 배달하는 곳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문화의 거리는 이제 특성상 좀 이제 의류 쪽이라든지 그런 홈패션 쪽이 좀 있는데요. 지금 커피 쪽 이제 매장들이 좀 많이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9시 이후로는 이제 장사를 못하게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일주일 동안 차라리 쉰다는 데도 많고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9시 이후 되면 암흑화가 되는 상태. 일상생활을 완전히 멈췄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 뭐 포장을 한다거나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게 힘든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라는 설명이세요. 예. 인천시에서도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와 닿으시는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뭐 지금 시와 정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상은 지금 저희한테 피부를 닿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인천시에서는 그나마 이음카드를 지금 발행을 해서 지금 10월 달까지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그게 조금 피부를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천 이음카드가 있어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실제로 상권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됐나, 어떤 부분이 좀 체감되셨나 궁금하고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소상공인한테는 당연히 굉장히 필요하죠. 1차 때 처음에는 좀 그거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잠깐이나마 그래도 이 매출들이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지원금이 다 이제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매출이 또 옛날과 같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같으면 또 2.5 단계가 또 일어나면서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혹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혹은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2천 지원금이 빨리 지금 지급돼서 먼저처럼 조금이라도 숨통이 터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고맙죠. 반짝 소비가 상권에 활력을 주는 걸 이제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힘들지라도 좀잘 버텨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동진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